처절하게 처절하게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외교를 참사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왜곡된 역사 앞에 제대로 진실을 전하기 위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택도 없이 그냥 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연대 생명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 최악의 불량 집단이 북한과 연계되고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그 지령문에 하답하는 모양새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식을 바꿔놓는 불순 세력 남조선 정대협은 지하로 전폭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오늘 그 고요한 그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福島に関してのデモ、デマ、それについても韓国の方がこうして改めて福島を応援するその表明を
っていること、私は大変感謝いたし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그리고한국에서도많く出前で福島원전문제에대해서그렇게福島の응원하겠다고하는목소리하셔서진심으로감사합니다。私はこの反日主義によって自分たちの韓国が壊れてしまう、壊され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そういう思いでこの場に立ち、そして訴え続ける皆様に一日本人としても感謝を申し上げ、そしてこれからも共に連携をしていければと考えています。日本の皆さん、共に私ども一緒に反共産主義、全体主義と戦ってまいりましょう。本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本チームだ。감사합니다。그렇게한일을운동으로하면한국도무너진다그렇게목소리를하시는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합니다。우리는한국과일본이하나가돼서공산주의와그리고전체주의와싸우겠다고하는각오를하면서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합니다。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I love Korea. Thank you. 감사합니다。예이번일본에서이추운날씨를정하고너희들이하고있는짓이지금이대한민국을침략도있다는게몰라그래가지고박근혜정말되겠어야이박근혜파리하는썩은놈들아야박근혜파리썩은놈들이왜이렇게많이몰려있는거야박근혜파리그만해라박근혜파리하는놈들이지금저이혼하시라고하는데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여기서여기서나는저이혼하고쓰는거그래서이따수석대표께서정대비국보리를하고있느냐한편이한편이죠그미국인아내가한참울었습니다1,000달러를붙였어요이것은빙산의일각입니다한번봅시다화해치유재단에서일본에서모여서화해치유재단을만들었고그분들에게1억원씩이른바37명에게나눠드렸어요그래서뭘못쓰는거예요창피하죠그래서정대부라는이름을안쓰고정의기억연대라고하는이름으로바꿨어요